예고해드린 것처럼 10월 25일 월요일 저녁, 요즘에 리오프닝에 대한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이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네.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박세기 전무님은 리오프닝 하면 주로 어떤 거 먼저 이게 생각이 좀 나시는 거예요? 리오프닝. 리오프닝. 네. 하면요. 주로 뭐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저 업종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이 확 나시는 건 축구. 축구. 네. 아, 알겠습니다. 네, 2주 연속 축구했더니 아, 아주 그러세요? 네 좋더라고요. 네. 사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럼 뭐 조기 축구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네, 조기 축구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지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포지션 골키퍼. 골키퍼를 하세요? 네. 아, 그럼 거의 서 계신 시간이 많으시겠군요. 네. 박세익 전무님 골키퍼로서 또 제일 유명한 분이 저. 그 꽁지머리 김병지 네. 골키퍼. 우리 김병지 선수도 자주 봅니다. 서초구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진짜 축구를 잘하시는군요 우리 전문이. 아니요 잘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분과 함께 리오프닝의 시대 수혜 업종과 뭐 유통 소비 이쪽으로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린아 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린아 연구위원님. 아유, 저희 또 3프로TV와도 종종 자리를 좀 해주셨죠? 네네. 네. 아, 뭐 얘기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네. 네. 아, 여기 자. 오고 나 여기로 이사 오시고 나서 처음이어서 네네. 네. 어떻게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네, 되게 좋네요. 여기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네. 자, 항상 그럼, 이렇게 걷어두시는 거예요? 아, 그치는? 여기 앞에 유리요? 네. 네, 저희 가능하면 이제 지나가시면서도 저희 보실 수 있게. 아, 뭐, 부담되시면 닫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리나님. 네. 아, 이제 제가 뭐 시작하면서 뭐 리오프닝 설레발을 좀 치긴 했는데, 리오프닝 시대가, 다른 나라들은 좀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거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11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던데, 어떻게 예측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완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접종률도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여러 번 지금 확산이 회차를 거듭해 왔는데 네. 근데 그동안에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시켰을 때마다 유동인구가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번 4차 대유행 때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강력했던 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줄질 않았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다 보니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같이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동인구 확산에 따라서 이제 위드 코로나 간다. 네, 같이 소비를 하고 그리고 네. 또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 주변에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로 같이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주목하는 업종이 저희 담당 유통이랑 화장품이다 보니까 네. 네,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아, 네. 그렇습니까? 자, 유통과 화장품 이제 주로 많이 보시는데 유통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은 이제 온라인 쪽 유통이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 그다음에 또 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편의점? 편의점? 아.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오프라인에서 일단. 백화점이 제일 좋고요. 리오프닝 시대에는. 아, 네. 그리고 실제로 10월도 네.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10월이 반짝 좋았었거든요. 네, 그때 코로나가 약간은 완화되었어가지고 백화점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0월 달에 대한 칼날을 줬었을 때 올해 10월이요? 아니요, 지난해. 아, 지난해 네, 10월. 좋았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가 네.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가 4분기 때 이제 11월 달 말부터 갑자기 3차 재확산이 있었고 12월 초부터 거리두기 상향이 됐었다 보니까 4분기 실적 좋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난해 10월 달이 좋았기 때문에 베이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10월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좀 최근에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춥잖아요. 예, 그게 64년 만에 지금 최저 기온이래요.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네네네네. 때는. 그래서 날씨가 엄청 춥고 엄청 더우면은 유통업종에는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더울 때는 많이 나가 노시다 보니까 네. 편의점 업종한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엄청 추울 때는 이제 아우터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백화점 성수기인 4분기 때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외투 같은 게 아무래도 단가가 좀 비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2년 동안 지금 의류 소비가 계속 월별로 감소를 해왔거든요. YOY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또 옷을 2년 전에 구매를 하셨더라도 보통 아우터 교체 주기가 2-3년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살 때 2019년에 사셨어도 올해 네. 다시 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자, 이제 그럼 백화점 쪽이 아무래도 좀 추울 때는 더 좋고 더울 때는 편의점이 조금 더 좋고 이런 이제 차이가 좀 있군요. 네. 마트는 별로 이렇게 영향 없습니까, 날씨? 이마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대형마트만 하고 있는 업체는 이마트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이 됐잖아요. 근데 네,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편의점이었다 보니까 네. 유통업종 내에서 수혜를 받는 이제 업태는 편의점밖에 없었고 이 마트에서 사용 못하시면은 재난지원금을 네. 쓸 수 있는 곳으로 그게 이제 소비가 이전되다 보니까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 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약간 그 이마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 6일에 지급되다 보니까 네. 좀 아껴뒀다가 마트 말고 딴 데서 구매를 하자 이런 현상들이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네. 9월 달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12월 31일까지 쓰는 거다 보니까 좀 소진은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3분기는 뭐 마트는 약간 쉬어가는 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유통 쪽에서는 날씨가 좀 추워질 때는 이제 백화점 쪽이 조금 더 우리가 잘 살펴보고 백화점도 몇 개 있죠? 이거 현대, 롯데, 신세계?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백화점은 특별히 뭐 어디가 잘해서 뭐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건 별로 없죠?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차별화가 좀 있나요? 백화점을 3, 4 모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롯데 쇼핑은 롯데마트 그리고 또 동남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3분기 때 동남아 셧다운 효과가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손실이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롯데 쇼핑 이제 백화점 부문이 거의 30여 년 만에 이제 그 희망퇴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일회성으로 좀 나가는 부분들 충당금을 잡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인데 이 보통 백화점에서 뭐를 제일 많이 팔아야지 수익성이 좋을 것 백화점에서? 같아요. 백화점에서 네. 저희가 한번 맞춰보죠. 백화점에서 뭘 팔면 수익성이 제일 좋을까? 오단이에요? 백화점 옷이죠. 예. 옷. 아, 갑자기 끝났어요. 벌써. 아,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에서. 백화점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2층 올라가도 옷, 3층 올라가도 옷, 4층 올라가도 옷이잖아요. 보통 아, 여성 의류가 네. 2층, 네네. 남성 3층, 남성 뭐 애들 거 5층, 뭐 4층, 6층. 5층, 네, 6층. 네, 네. 전부 옷 거의. 그쵸.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뭐 명품 소비가 워낙에 네. 늘다 보니까 오픈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아 명품 엄청 좋으니까 백화점 엄청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드린 건데 명품 생각보다 별로 백화점 도움 안 되죠? 그렇죠. 갑자기 아 생각났어요. 갑자기 네네. 생각났어요. 지난번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맞춘 거예요. 아 제가 맞춘 겁니다. 아, 예. 백화점의 그 저 명품 이 저 네. 샵들이 굉장히 갑질하잖아요. 내가 뭐 1층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안 들어가면 뭐 니네 안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백화점의 그 수익률을 많이 안 나눠줄 것 같은 느낌? 저는 그게 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명품 업체들이 뭐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시아 퍼시픽 아니면 유럽 뭐 이런 쪽에 다 원하는 만큼 물량을 풀지 않고 자기들 가져가는 쿼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입점을 해주는 게 백화점 입장에서는 땡큐죠. 또 그런 업체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어야지 집객도 가능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명품 쪽이 수익률이 가장 낮다, 수익성이 가장 낮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명품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 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30% 중반에 40%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이 의류 쪽이 돌아섰을 때에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현대백화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신세계는 잘 오히려 명품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높은 안 좋은 게 거군요. 오히려 조금 수익성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네. 현대백화점은 한 20%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4분기 말씀드린 의류 성수기 효과에 따라서 오히려 덕을 볼 수 있는 업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혹시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품을 이제 명품 하여튼 고가품 그 매장들이 있으면 네. 그 매장이 있는 백화점엔 아무래도 조금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명품 사는 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도 좀 살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명품 판매가 늘어난다 혹은 뭐 명품 매장이 많은 곳에 손님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류를 많이 팔아야지 수익성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의류가 그런 분들 또 구매하시는 거는 국내 브랜드는 구매를 안 하시다 보니까 예,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나 뭐 이런 쪽은 또 수익성이 별로 또 안 좋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리오프닝 때문에 백화점을 굉장히 오랜만에 코어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명품도 그렇고 식품 여기 옆에 있는 더현대 서울도 맛있는 거 되게 많이 갖다 놨고 그리고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여기 가시면 정원 같은 거 있잖아요. 옥상 네, 정원 같은 거 그런 게 사실 그 판매 공간도 아니고 왜냐면 현대 더현대 서울 거의 면적의 절반 정도가 판매 공간이 아닌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집객을 한다 하더라도 백화점 수익성엔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지속적으로 사람은 오긴 오지만 돈 안 되는 상품만 잘 된다라는 부분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백화점의 미래를 좀 어둡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출점도 거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하기 어렵고 할 자리도 없고.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리오프닝 때문에 옷이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이제 2월 중순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유통업종 내에서 가장 실적 모멘텀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못 가겠군요. 저는 단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해외도 못 나가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뭐 소비에 대한 심리 같은 게 백화점으로까지 막 갔지만 이제 해외여행 다시 이제 가고 뭐 이러면 결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중에 여행 같은 거 펑펑 나가면 이제 백화점 가서 뭐 사기는 좀 쉽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또 사는 사람 많이 사겠죠. 그렇게 네. 되겠죠. 아 그러면 네. 백화점 잠깐 뭐 좋아지는 거는 지금 리오프닝의 초반에 좋아지는 건 맞지만 추세적으로는 오래 네. 갈 것 같지는 않다. 네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네. 이 백화점이라는 업태 자체가 197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상업시설로 등장을 해서 네.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국민소득 3만 불을 앞둔 시기부터 백화점이 문을 닫기 시작하거든요. 폐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몇 년 전에 3만 불을 찍었었고 아. 예, 그래서 일본은 그때부터 나타났던 업체들이 부동산 디벨로퍼들 뭐 네. 미쯔이 부동산 같은 업체들이 복합 쇼핑몰 형태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지금 저희와 일본의 그때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온라인 쇼핑까지 우리는 더 커져 있다 보니까 경쟁이 더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더현대 백화점 5층에 가시면 갤럭시 카디날 매장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서 요 옷, 이거예요? 네. 요 안에 있는 거 바지까지 다 갤럭시 카디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갤럭시 카디날. 이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작년에 받았는데요. 올해 연락을 아직 안 주셔갖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백화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고 백화점은 우리가 많이 연구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아닙니까? 백화점은 뭐, 그렇게 뭐 지금 타픽은 이제 현대백화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은 네네. 화장품은 괜찮습니까? 화장품도 별로예요? 이제 저희 그 주변에 계신 나이 좀 있으신 아저씨분들께서 이제 화장품 뭐 위드 코로나 마스크 벗으니까 화장 많이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일단 정부가 위드 코로나지만 위드 마스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스크는 계속 쓸 거고요. 네, 네, 실제로 네. 지금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2018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그동안에 코로나가 약간은 좋았다 나빠졌다 반복했었지만은 어쨌든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기 때문이라고 네,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탑픽은 코스메틱 올려주세요. 두 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저 성장 혹은 뭐 막 좋아 보이는 그쪽은 아니군요. 아 일단은 백화점 확실히 좋고요. 리오프닝 네, 단기적으로. 네, 네. 그리고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슈팅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긴 호흡을 봤을 때는 ODM들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개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충. 우리나라에? 네.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개수. 화장품 브랜드? 네. 외국산 다 합쳐가지고요? 아니요. 그냥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아, 네. 브랜드 270개로 저는 가겠습니다. 270개요?
맞아요? 아니요. 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9,750개가 네? 있는데. 19,000이래요. 네. 아니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매년 들어오긴 했는데 네. 지난해에만 는 게 거의 20%에 달하는 4천여 개 정도가 작년에만 새로 생긴 그런 브랜드들이거든요. 네. 4천 개가 생겼다고요? 네. 새로 생긴 브랜드가? 브랜드들이. 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옛날에는 화장품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광고를 하려면은 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매체들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ODM, OEM 통해서 공장이 없어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그냥 네, 뭐 굳이 뭐 풀라인이 아니라도 네, 한 제품으로도 이제 히트를 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고 네. 마케팅도 뭐 말씀하신 인스타그램 통한 SNS 마케팅 통해서 타겟 마케팅하면 더 네, 효율이 좋은 네, 고객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대형 업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브랜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한 브랜드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대형 업체들이 뒤뚱뒤뚱하면서 기민하게 네.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아. 네.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에스티로더, 로레알 이런 업체들이 뭐 최근에 닥터다르트나 스타일란다의 쓰리컨셉아이즈 같은 우리나라 브랜드 포함해서 여러 인디 브랜드들을 M&A 해왔던 게 기존에 잘하고 있는 갈색병, 뭐 랑콤 이런 브랜드들 가져가되 그런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 새로 붙이기 위해서 M&A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색병은 저기 아닙니까?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네네. 아, 네, 맞아요. 아, 그렇게 하셨나요? 네. 아, 랑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 로레알이 랑콤이요. 아, 로레알. 네, 제가 에스티로더, 로레알 말씀드리고, 아,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그 다음 로레알, 랑콤. 아, 네, 이런 네, 브랜드 아, 플러스 아, 두 업체 모두 M&A를 하고 있다. 아, 주제 넘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네네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나마 조금 그런 모습에 부합하는 업체가 이제 그나마 LG생건 네. M&A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전문 경영인이 아니시고 오너가 이제 진두지휘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은 LG생건 대비해서 소극적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만큼 많은 이제 브랜드 파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뒷단에 있는 ODM들한테 기회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브랜드 하나 좀 만들어 볼까요? 3% 괜찮죠. 3% 예. 3% 샴푸 이렇게 하고 3% 샴푸로 뭐 이렇게. 괜찮은데요? JPR 뭐 이런 거 괜찮죠. JPR은 뭐예요? 정프로.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JPR. 있어 보이는. 아 스킨 토너 뭐 이런 거. 네. 아 한번 해볼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심플하다 이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고 제품 하나 가지고도 판매할 수가 있고 무슨 식약처 이런 데서 인정받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ODM들이 해주니까 ODM 업체들 거의 다 설명하고 네. 코스맥스 이런 데서 다 해줘요. 아 그래요? 네. 브랜드만 붙이면 돼요. 네, 예전 대비 그 한 번에 주문해야 하는 최소 주문 수량도 많이 줄었고요. 네, 예전에는 뭐 한 3천 개 정도 아. 해야지 기본 그냥 되게 최소로 네, 였는데 이제는 뭐 1천 개 정도도 주문을 받으니까 네네네. 네, 뭐. 1천 개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무책임하게 이렇게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그렇게 화장품 업계도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데가 이제 그 주문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콜마나 뭐 이런 데가 좋은 거죠? 한국 콜마 코스맥스, 코스맥스 두 업체인데 저는 지금 토픽은 코스맥스이고요. 두 업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중국에서의 규모가 코스맥스가 좀 더 크다라는 거가 중국. 예, 그 차이고 아. 그리고 중국 상황도 아마 좀 궁금하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뭐 2015년도, 16년도 이럴 때 중국 출장 가면은 와 중국 화장품 메이드 인 차이나의 중국 브랜드 화장품 진짜 이거는 절대로 못 따라온다. 너무 허접하다라는 게 이제 네. 보통 평이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들도 ODM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티로더하고 로레알 같은 럭셔리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이제 회사가 이태리 ODM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들한테 중국 브랜드들도 주문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아 우리도 똑같이 샤넬 만들어주는 데서 똑같이 만들어준다라고 아. 광고도 하고 가격도 뭐 디올 립스틱보다 더 비싸게 갈색병보다 더 비싸게 이렇게 책정한 브랜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도 메이드 인 차이나 럭셔리를 지금 표방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반으로 한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브랜드는 2017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온라인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역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내기 시작한 브랜드이고요. 네. 런칭한 지 한 2년 정도 만에 매출액 1조 원을 찍은 예, 그런 브랜드입니다. 오. 워낙에 중국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브랜드가 엄청 잘한다고 최근 몇 년간 회자가 되었었는데 이번 2분기 때는 또 다른 브랜드, 또 다른 중국 브랜드가 얘네들을 이겼다라고 이번 6.18 징동데이 때 또 기록을 세웠는데 또 여긴 뭐가 특징이냐면은 그런 Z세대들한테 애국 마케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아. 예, 뭐 중국의 미를 강조한 그런 네네.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뭐 청나라 메이크업 여기 점 찍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 왜 중국 드라마 보면은 하고 나오는 네네네. 여성분들 그런 메이크업으로 광고도 하고 또 립스틱에 이렇게 돌리면 나오잖아요. 거기 막 봉황이 새겨져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아, 그런 그 게 립스틱 안에 빨간색 거기에 네, 립스틱 그 겉면에 봉황이 이렇게 아. 조각처럼 떠져 있고 예, 그런 게 또 의외로 Z들한테 잘 어필이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화시즈라는 브랜드인데 네. 예, 그렇게 좀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아예 럭셔리 브랜드 아니면 아예 정말로 빨리 치고 빠지는 브랜드 그래서 중저가에 낀 업체들은 좀 어렵다는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니스프리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설화수가 잘하고 있지만 아직 네.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니스프리 오프라인 매장을 닫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니스프리가 매출액이 빠지는 게 뭐 오프라인 매장을 닫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었고 그래도 온라인 성장은 나오니까 네. 중국 사람들이 아 그래도 아직까지 녹차 뭐 제주도 이니스프리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2분기 때 이니스프리 온라인 매출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특히나 6.18이라는 이런 쇼핑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거는 과거 대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쌍수 들고 환영하던 그런 시대는 끝났다. 예. 네. 더 이상 뭐 모르겠어요. 전지현 씨가 이번에 지리산도 뭐 찍어서 거기서 뭘 발로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근데 어쨌든 한류 때문에 화장품 막 일부 업체들한테 매출이 집중돼서 폭증하고 이런 시기는 끝났다 이렇게 네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중국에서 화장품의 영광을 재현할 상황은 아마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중국은 특히나 저희보다 더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게 훨씬 더 발전했고 그래서 이번 4분기에도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세이도가 이번 네. 2분기 때 중국 성장률이 40%였거든요. 40%요? 매출 성장률이 42%였는데 근데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했어요. 그만큼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고 마케팅비를 그만큼 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6.18 같은 또 이번에 앞두고 있는 광군제 같은 행사들이 있으면 보통 라이브 커머스가 매출액이 확실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그쪽을 또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비용이 비싸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또 시장 상황 때문에 경쟁은 좀 치열한 모습이다. 근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나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네. 다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중국 말고 동남아 쪽에서 막 소비가 저 화장품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움직임도 없습니까? 동남아도 사실 되게 좋은 시장인데 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소득 수준이 아직까지는 좀 낮은 편이라서 전체 실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예, 요소로 작용은 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화장품도 사실 암울하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암울하네요. ODM 같은 경우 지금 3분기가 이제 비수기인데 네. 뭐 동화장품 업종에서 더워가지고 많이 안 발라갖고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분기인데 근데 이번에 코스맥스 3분기 국내에 봤을 때에는 뭐 2분기가 손소독제 매출액 지난해 많았던 거 제외를 하면 한 10% 후반 정도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네. 3분기도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도 지금 상해랑 광저우 두 지역 운영하고 있는데 네. 광저우 쪽도 2분기 때 슬로우했던 게 지금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업종이 되게 암울해요. 뭐 이커머스 네. 좋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딱 들어맞는 종목이 딱히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화장품도 과거에는 되게 좋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빨리 경쟁이 심화할 줄은 다들 몰랐죠. 아. 네. 아, 그럼 빨리 우리나라 연구원도 뭐 새로운 거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업종 뭐 다른 업종이나 섹터를 섹터를 그만두고. 왜냐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화장품이 뭐 우리나라 국내 내수용만 놓고 싸우기에는 사실 뭐 주가 이렇게 막 더 올라갈 거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새로운 시장이 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당분간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그렇죠. 뭐 콜마나 뭐 코스맥스가 잠깐 조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약간 탄력 받더라도 결국 조금만 길게 보면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렇죠. 건데. 근데 저희가 뭐 모든 네. 투자를 1년, 2년 뭐 길게 보고 하시는 투자도 있겠지만 또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 저희 6개월 지금 탑픽으로 봤을 때는 실적 네. 모멘텀이 나오니까 현대백화점 코스맥스는 네.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긴 호흡으로 보는 같이 말씀드리는 걸 또 좋아해서 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라. 아. 예. 이게 왜냐면 메가 트렌드가 네. 될 거기 때문에. 아. 예. 그 현대백화점 코스맥스가 조금 좋은 게 다른 리오프닝주나 아니면 뭐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더 좋다고 혹시 보세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그냥 우리 담당하고 있는 업종 중에는 제일 낫다? 저희 업종에서는 탑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우리 전문의께서는 화장품이나 유통 이쪽 관련해서 투자를 좀 하셨었나요? 제가 그 우리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차화정 장세 그리고 앞으로 2~3년은 이제 경기 소비재 장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경기 소비재 하면 아까 우리가 뭐 마트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네. 우리가 소비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필수 소비재냐 진짜 경기 소비재냐 또는 임의 소비재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트든 편의점이든 이게 뭐 리오프닝 됐다고 해서 네. 이 민감도가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 소비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집을 바꾼다든지 뭐 그러면 근데 이게 뭐 집을 경기 소비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네. 그러니까 제일 크게 쓰는 게 이제 자동차인 거죠. 네. 자동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뭐지 해보면 뭐 지금 테슬라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차화정 장세가 있었던 2011년 이후에 이제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 장세에서 이제 우리나라 아모리퍼시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뭐 마스크팩 업체까지 아, 그쵸. 날아갔었는데 날아갔었죠. 그때 리오프닝 뭐 그때도 뭐 신종플루가 있었으니까 그때 메르스도 있었었고 네. 2011년도에 이제 SM의 소녀시대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을 타면서 네. 그때 이제 한 5배 올라가는 모멘텀을 시작하고 뭐가 5배 올라요? SM 엔터테인먼트. 아, SM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화장품도 결국 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품을 안 써요. 저는 아, 아침에 사과 깎아 먹잖아요. 네? 그냥 얼굴에 사과 껍질 이렇게 사과 껍질 벗기고 나면 사과 껍질 이렇게 문대고 오거든요. 얼굴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화장품은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아니 화장품 안 쓰는 건 좋은데 사과 껍질 왜? 그냥. 와. 네, 약간 인공적인 걸 이렇게 하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아, 사과 껍질.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네. 이 화장품에 대해서 돈 많이 쓰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뭐 화장품 네네네네네. 쓴다 그러고. 근데 제가 안 쓰니까 이 소비자의 이 마음과 이걸 잘 모르니까 네네. 답답해서 오늘 우리 올인원 연구원 나온다 해가지고 제가 네. 되게 기대를 했어요. 네. 아, 오늘 이제 물어보고 아이디어를 한번 좀 예, 차세대 주도주 화장품에서 또 뭐가 될지. 근데 이제 오늘 답변은 우리나라 화장품은 안 된다. 아니, 안 됐다까지 하지 마세요. 또 부담되십니다. 이보다 네. 예. 전체 상황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전 모든 소비재들이 저는 이걸 이제 퍼블리싱이라고 표현하는데
브랜드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네. 지금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류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다들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오스살람 백화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동대문 통해서 떼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저기 스타일란다 그분 잘 엑시트 하신 거고 네. 그리고 화장품도 예전에는 공장이 없으면 엄두도 못 냈고 이게 사실 바뀌기 시작한 게 이제 전문의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는 화장품이 중고가 사치품이었어요.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그런 품목이었는데 2004년에 이제 미샤가 등장하면서 그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3,300원짜리 립글로스, 마스카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중저가에도 포지셔닝 되게 되고 네. 그래서 경기랑 관계없는 그런 품목으로 바뀌게 된 게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거가 또 지나서 지금 인터넷 쇼핑이 워낙 활발해지고 있다 보니까 아예 점포를 낼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죠. 또 SNS 통해서 유명인,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 사실 돈 벌 수 있는 게 뭐 유튜브 수익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좀 레버리지를 내려면은 아무래도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를 판매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커지는 게 전 소비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 큰 흐름인 거죠, 이건. 그렇죠. 뭐. 네. 그래서 그 진입장벽은 뭐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그죠. 부분이잖아요. 네. 예전에 뭐 LCD도 그랬었고 네. 뭐 태양광 뭐 뿐만 아니라 그런데 뭐 에르메스 백 뭐 아무나 만들 수가 있죠. 에르메스 백을요? 아니요. 백은 아무나 만들 수가 있는데 아, 그 에르메스랑 뭐 저기 에루시아에 그 아성을 못 깨잖아요. 그렇죠. 뭐 샤넬까지. 네네. 네. 그러면 화장품도 뭐 옛날에는 만들기 어려웠다가 지금은 만들기 되게 쉬워졌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설화서부터 해가지고 후까지 이렇게 글로벌 탑티어로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부터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이 나온 것처럼 네. 네. 드라마 대장금에서부터 네. 네. 지금 오징어 게임 나오듯이 네. 뭐 드라마 게임 좀 드라마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뭐 인도에서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또 화장품에 그런 게 왜 없냐? 네,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한번 레벨업이 됐으면 네. 아모레퍼시픽이 뭐 직원들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러면 그래도 뭔가 네. 이번에 차세대 또 하나 지금까지 히트. 뭐 했어요? 아모레퍼시픽이랑 네. LG생활. 그래서 저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가 네. IR 담당자나 아니면 그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한번 모셔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만들기엔 시간도 좀 짧았던 거고 뭐 이유가 좀 있었겠죠. 아닌가? 일단 그런 거를 이제 왜 안 만드는지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거. 있었고 네. 네. 설화수 후가 워낙에 잘 됐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계속 저희도 뭐 탐방 미팅 할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이 다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챌린지를 많이 하죠. 근데 네. 일단은 아모레하고 LG랑 조금 다른 점은 아모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대 회장님께서 녹차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신 우리 아버지가 만든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M&A 해가지고 다른 브랜드가 잘 되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화수, 마몽드, 뭐 라네즈 네네네. 원래 해왔던 브랜드들 좀 고집하시는 것 같고 그게 더 레벨업 되기를 그래서 물론 뭐 여러 브랜드들 새로 인큐베이팅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간은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LG는 상대적으로 전문 경영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M&A 활발하게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브랜드 경쟁 상황이 과거 대비 녹록치는 않은 건 확실하다. 네. 요거에 대한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탐방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네. 주단학은 어디 갔어요? 주단학. 아? 주단학. 주단학이요? 네. 그거 이제 없지 않나요? 이제 없어요. 아예 네, 없어요? 이제 한국 화장품 아니에요? 네. 아니 우리 큰엄마가 옛날에 그거 하셨었거든요. 주단학. 저희 어머니는 피어리스 화장품. 피어리스. 피어리스 기억나시죠? 피어리스 알죠. 그 피어리스인가에서 나온 그 잡지가 향장 아니에요? 아니요. 아모레 거가 향장이에요. 그게 아모레인가요? 네. 네.
뭐. 현장이라고 방판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그 카탈로그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아모레. 거기 아모레. 예, 아모레요. 예. 아모레가 그럼 주단하게? 아니 주단화 아니에요. 주단화는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 없는데요. 주단화. 아 그래요? 주단화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주단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오리나 연구원께 굉장한 지금 저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 애널리스트분들은 뭐 애정이든 아니면 내가 그 분야를 맡고 있어서든 굉장히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혹은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좋은 얘기들만 더 골라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오리나 연구원님은 굉장히 저 솔직하신 편인 것 같다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일반적으로 약간 좋게 얘기하는데 네. 뭐 백화점 단기적인 거예요. 좋긴 좋은데 단기적이에요. 네. 뭐 그 근데 그렇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네, 백화점을 지금 오픈하는 것들 보시면 다 명품 산다고 줄 서 있고 뭐 1층 지하 1층 이런 데 맛있는 맛집 팝업스토어 같은 거 다 열어놓고 맞아요. 그리고 또 애기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야 된다고 뭐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뭐 이런 여러 체험 기능들 넣고 있고 그러니까는 결국 돈이 안 되는 쪽으로 일단은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백화점 업체들이 백화점만 하는 게 아니라 면세점이랑 뭐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일정 부분 버퍼는 될 텐데 네. 근데 백화점의 미래를 봤을 때 현실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 면세점은 역시 또 단기적으로는 괜찮긴 하겠네요, 그죠? 면세점. 그렇죠. 면세를 이제 리오프닝 나오면은 이제 좋을 거고요. 네. 근데 저는 내년에 이제 보는 게 여러 온라인 장보기 업체들이 상장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장보기 업체 네 마켓컬리부터 해서 오아시스 마켓 그리고 쓱닷컴까지 상장을 쓱닷컴 앞두고 따로 상장합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회사가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네. 이베이까지 같이 해서 할지 근데 네. 이베이가 아직 인수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돼야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쓱닷컴 단독으로 상장한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메인 팀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업종 내에서 아무래도 쏠려 있는 게 이 백화점이나 또 소비 튀었을 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까 네. 내년 봤을 때는 그런 팀하고 맞물려서 좀 손바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쪽도 같이 하긴 하세요? 온라인 유통을 제가 워낙에 좋아해서 이커머스 산업을 이 변화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직접 해보고 했는데 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상장사 중에서 이 완전히 들어맞는 업체가 여태까지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네, 뭐 네. 카페14나 코리아 센터 정도였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온라인 업체인 쿠팡 상장했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여러 장보기 업체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초에는. 네. 그 온라인 장보기 업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마켓컬리 같은 데가 있을 텐데 네. 거기는 지금 뭐 서울 지역에서는 꽤 그래도 많이 저 배송이 확산된 것 같긴 하고 네네. 근데 1차 배송 확산 그러니까 소비자 확산은 한번 끝난 거 아닌가? 처음에 마켓컬리가 잡아 타겟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역에 사는 그다음 30대 40대 여성의 네. 강남 지역을 네. 약간은 주로 해가지고 타겟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지금 충청권에도 새벽 배송 확산을 시작하고 있고요. 마켓컬리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쓱닷컴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국으로 이제 새벽 배송을 확산을 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사실 컬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제가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 했을 때는 약 1000대 정도였는데 네. 그중에 100대만 마켓컬리가 직접 갖고 있는 차량이고 나머지 차량들은 다 지입차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입차라는 게 지입 기사님들이 아침에는 편의점 도시락 물류하시고 또 뭐 오후에는 쓱닷컴 물류하시고 그다음에 새벽에는 컬리 거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물류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죠. 예. 네. 근데 그분들이 지입 그 회사에 속해가지고 하시는 게 일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수수료를 내시고서 이제 거기 소속돼가지고 개인 사업자처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사님들이
많은 업체들 걸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온라인 배송을 하는 업체들이 모두 같은 기사 풀을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늘어났을 때에 네네네. 이제 누가 더 이런 라이더들 뭐 특히나 퀵커머스 관련 최근에 또 많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런 라이더분들을 누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라스트 마일 뒷단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자동화에 좀 집중을 했었다면 네. 그동안에는 이제 물류센터를 나와가지고 정말로 소비자까지 오는 요 단계를 누가 가장 잘할 것인지가 온라인 유통 내에서는 앞으로 좀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한 그 누군가가 주도권을 쥐기 전까지는 출혈 경쟁이 엄청날 텐데. 엄청나겠죠. 그럼 네. 서로 기사님들 모시려고 뭐 추가로 돈도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해야 될 테고 한참 뭐 배민이랑 저 쿠팡 뭐 이렇게 막 싸울 때처럼. 네네. 그러면 돈 남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겠군요. 그렇죠. 당분간은 경쟁은 좀 심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뭐 그 안에서 반사 이익을 보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류 자동화 설비해 주는 업체라든지 예. 그리고 또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기 이커머스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또 네. 글로벌 쪽 사업도 있고 또 기존에 하던 포워딩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섞여 있는 게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간 업종 내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제가 커버하는 종목에 이게 딱 들어맞아서 실적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뭐 이런 리오프닝이나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약간 단기적으로 슈팅할 거 네. 좀 좋을 거 실적이 나올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현대백화점이랑 코스맥스라는 거고 그렇지만 네. 제가 이 업종을 바라보는 긴 호흡은 이런 게 좀 트렌드니까 항상 좀 생각하시면서 주변의 기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그 컬리나 뭐 예를 들면 이쪽이 어쨌든 이제 그쪽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더 커져갈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 등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집에서 먹었었던 시간이 이제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리오프닝 되고 나면 그래도 상당 기간은 이제 난 이제 집에서 이제 그만 먹고 밖에 식당 좀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과연 이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게 뭐 공산품이 이제 쭉 가겠지만 먹는 거나 이쪽 신선식품 쪽으로는 조금 좀 어려움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살짝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쓰고 소비하는 금액이 47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자동차 빼고 하면 한 350조 정도이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음식료 한 30% 정도. 예요. 근데 그거에 아직 온라인 소비 비중이 이제 막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품목들을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30%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품목들까지 예,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특이 사항이 50대 이상 분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 가장 익숙하지 않았던 세대 분들께서 생필품부터 해서 음식료품 많이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장률이 한 80%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장복이라는 활동은 제가 연봉이 2억이든 2천만 원이든 소득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네네네네. 행위다 보니까 이게 한번 온라인으로 굳혀지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장은 나가서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는 뭐 외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장복이라는 활동 자체는 온라인으로 넘어갈 공산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유통 관련해서 우리 오리나 연구원님과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우리 전무님은 이쪽 소비 이쪽으로는 굉장히 그 막혀 있으시군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하세요 또? 제가 일단 뭐 해보시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네. 마트를 안 가보신 것 같아. 사실 마트, 뭐 백화점 이런 데를 거의 안 가요 제가. 집에서 사과 껍질만 계속 문지르고 네. 정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기 소비 재장이 이제 막 지금 오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하나 약간 희망적인 건 아니, 억지로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요, 억지가 아니라 제가 제 마음속 그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솔직한 아 갑자기 왜 고백도 갑자기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네네. 그때 이제 신종플루 네.
그리고 2009년도에 네. 그때 제가 이제 저축은행에서 고유 운용을 할 때인데 네? 그때도 저는 이제 작년처럼 이제 시장이 예, 급반등 이제 들어가는 걸로 보고 경기 소비재면 자동차니까 그래서 자동차 베스트 애널리스트 우리 고 태봉 연구원 그때 초대를 했었어요. 네? 2009년 3월 4월 그러면서 제가 자동차 부품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그 대봉 연구원 얘기가 아 형님 와, 아니 지금 완성차도 잘 안 팔리는데 무슨 부품 주로 살려고 그러냐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뭐 무슨 완성차가 차가 팔려요. 2009년도면 미국의 실업률이 막 11%까지 급증하던 때였는데 근데 어쨌든 주가는 먼저 빠르게 선반영하면서 움직였었으니까 예, 그러고 이제 뭐 차 증장세가 2011년까지 자동차 증장세가 3년 동안 지속됐었는데 일단은 이 우리 기대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 대중의 기대보다도 먼저 움직였을 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 올인화 연구원하고 우리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다는 거 그거는 좋은 현상인데 이 아직까지 뭐가 팔리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잘 팔리는지 알았으면 벌써 얘기했겠죠. 화장품이요? 네, 화장품. 아~ 네. 뭐가 잘 팔리는지 아실 것 이게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히트작을 낼 수도 있고 네. 뭐 아까 시세이도나 뭐 다른 데서 치고 나오면서 아, 낼 그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그쵸? 나올 수도 네. 있는데 네.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아모레퍼시픽과 아, 뭐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이름을 못 버리셨어. 네. 놀고 있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그쵸? 생각을 네. 하거든요. 맞고 네. 말씀하신 부분 맞고 저희도 네.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 막 이때 나 쿠션 다음에 뭐 없냐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쿠션 만들었었잖아요. 그게 지금 6년째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뭔가 이제 뭐 하고 있을 거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사과 뭐 사과팩 같은 거 하나 만드시고 사과팩? 사과 껍질팩 네, 이런 거 하나 만드시고 애플팩 애플팩 네, 하나 만드셔봐요. 네. 아 그래요? 네.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네, 그렇게 네. 광고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네. 있어요. 또 그 원래 4억을 지으면 또 한 5년 동안 헤매는 그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네. 네. 옛날에 NC소프트가 4억 짓고 나서 좀 그랬고요. 이번에 뭐 롯데타워도 만들고 나서 예, 롯데가 힘들어졌고 아무래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사업 이제 한 지 한 5년 됐죠 이제 거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5년까지는 안 됐어요 지금 네, 어쨌든 가까이 네. 가고 있죠. 그러고 나서는 꼭 한번 리바운드를 하는 경향은 있었는데 과연 우리의 아모레퍼시픽 한번 제가 탐방을 조만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오늘 화장품 유통 관련돼서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올인화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아,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대략 감을 좀 많이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가감없는 분석 그대로 말씀해 주신 올인화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